매일의 묵상. 안녕하십니까, 정규환입니다.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고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.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.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.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.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배경으로 하는데 전투 장면이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실감났습니다. 톰 행크스가 밀러 대위의 역할을 맡았는데 그 팀 8명에게 작전 명령이 떨어집니다. 라이언 일병이 적진에 고립되어 있는데 구출해 오라는 것입니다. 라이언의 4형제 중에서 3형제가 이미 이번 전쟁에서 전사했고 라이언은 적진 깊숙이에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. 사령부에서는 이 아들마저 죽으면 그 집안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인 것을 고려하여 살려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. 국가가 병사에게 국가는 한 사람의 병사도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메시지를 만들고 싶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또 다른 젊은이들이 전장에 자원하여 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. 아무튼 밀러 대위팀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에 났습니다. 결론은 라이언 일병은 살아서 돌아오고 8명의 팀원들은 모두 죽습니다. 정신 나간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적진에서 고립된 채 죽음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그 병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눈물 철철 날 감사이고 희망입니다. 국가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. 구원병들이 오고 있다. 그 생명들을 희생하여 내가 살아났다. 어느 입장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평가, 전혀 다른 마음이 됩니다. 세리와 죄인들,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.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, 세리와 죄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. 그러나 죄인이 아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. 만일 그 바리새인이 자신도 정죄받을 죄인인 줄 알았다면 함께 감사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. 저도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어서 제가 죄인이요 이방인이었으며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. 그 망각은 이렇게 확인됩니다. 내가 죄인을 어떻게 보는지, 그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나도 덩달아 감격이 되는지 말이죠. 나를 찾도록 찾아다니신 또 찾도록
찾아다니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. 매일의 묵상. 지금까지 정규환이었습니다.